헤어스타일은 정말 다양합니다. 매년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 디자인이 생기며 새로운 헤어스타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헤어스타일 커트 종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헤어커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층이 없는 무거운 일자 컷, 층이 있고 가벼운 레이어드 컷입니다. 로아웃에서는 총 네 가지로 분류해서 알려드립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일자 컷입니다. 월랭스라고 하며 모발 끝이 무겁게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. 리사님이 찰떡같이 소화하며 트렌디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. 두 번째, 레이어드 컷입니다. 레이어드 컷은 전체적으로 층이 있으며 가볍지만 뒷머리는 무게감 있는 스타일입니다. 웬디님의 센세이션한 변신으로 웬디 컷으로도 많이 불리는 이 중단발 헤어 디자인은 샤기 컷과 차밍을 합쳐 샤밍 컷으로도 불립니다. 세 번째, 허쉬 컷입니다. 허쉬 컷은 트렌디한 스타일로 샤기 컷과 울프 컷이 합쳐진 디자인입니다. 모발 끝이 매우 가벼운 텍스처로 표현되어 자유롭고 건강하며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. 독보적인 이 디자인은 정우현님이 정말 멋지게 소화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미 허쉬 컷은 레이어드 컷과 허쉬 컷이 합쳐진 디자인으로 레이어드 컷보다는 가볍고 허쉬 컷보다는 무거운 질감입니다. 많은 연예인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한소희님이 시크하면서 내추럴한 이 디자인을 소화하셨습니다. 얼굴형, 이목구비, 현재 헤어 기장, 두상 쉐입을 분석해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컨설팅해 드립니다. 개인 맞춤형 뷰티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컨설팅 오픈 알림 신청 잊지 말아주시고 상세 설명은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